뭔가 힘들게 제작한 거니까 좀 좋게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품을 제작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신경도 쓰이기도 하고 대신 제품이 다 좀 집중도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마음은 되게 후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제 브랜드를 또 좀 리뷰하려니까 살짝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써멀라이프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다레니모의 디렉터로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용조용, 뭐 조용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조용조용히 운영하고 있는 다레니모라고 하는 저희 매장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되게 디렉팅을 하고 있는 생산도 하고 있는 다레니모라는 브랜드에서 스탠다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여태까지는 시즌별로 나왔던 제품들 다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꾸준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을 이번에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FW 시즌이라는 거를 좀 이번 시즌에 나오는 FW 제품들은 꾸준하게 계속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탠다드 아이템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물론 이 중에서도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뭐 계속 꾸준하게 저희 매장을 지키고 있을 제품들도 있겠지만은 스탠다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제품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고심 끝에 만든 제품들이다 보니까 마음에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사실 제 브랜드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소개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뭐 다레니모를 되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봐주시고 구매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 정도에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나왔던 제품을 끝으로 되게 오랜만에 제품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샘플 제작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다 완료가 되었었고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제작을 되게 늦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 매장 자체가 좀 제가 바이어이기도 하면서 매장 대표이기도 하면서 또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고객님들 판매도 하면서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거를 막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육각형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 어영부영 할 바에는 일단은 제가 약속을 하고 했었던 바잉한 브랜드들한테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좀 집중도 있게 바잉한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내가 만든 제품들은 조금 뒤로 미루자. 그리고 어차피 스탠다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아이템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늦게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늦춰지고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날도 12월 달이지만 12월이 다 돼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직 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좀 더 집중도 있게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패턴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제작의 의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다레니모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스탠다드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탠다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웨트 셋업 이 컬러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되어 있는 크루넥 스웨트 셔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한 제가 직접 한 이 스웨트 셔츠의 리워크라고 하는 라인에 하는 제품이 있고 데님 셔츠, 밀리터리 셔츠, 그 다음에
치노 팬츠, 파워 치노라고 하는 팬츠가 있는데, 요렇게까지가 일단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스탠다드 아이템. 계절도 많이 안탈 것이고, 또 그냥 뭐 언제 사서 언제 입어도 문제없는 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아까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브랜드를 막 이렇게 좀 면밀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가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서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품 하나하나 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웨트 셋업이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하고 이렇게 멜란지 그레이 컬러, 오트밀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름이 헤비웨이트 뭐 후드 스웨트셔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뭐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애프터우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이름이 별명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애프터우디라는 게 후드를 나중에 달았다는 의미에서 애프터 후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웨트셔츠에다가 후드를 이제 연결해서 후드가 이제 붙어져서 나오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부분 포켓도 캥거루 포켓으로 안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느낌들을 살리기 위한 포켓을 만들었고, 후드 같은 경우에도 50년대를 좀 복각을 했다, 복각까지는 아니고요, 모티브 삼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후드 스웨트 셔츠라는 거에 후드를 붙이게 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복각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복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애프터우디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프터우디를 모티브를 삼아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실루엣적으로도 현대적으로 풀고 싶어서 저희 매장에서 이미지 하고 있는 약간 와이드한 실루엣과 여유 있는, 그리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한 4, 5년 전 정도쯤부터도 계속 이 후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작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걸 제작해 줄수 있는 곳을 만나서, 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한두 차례 정도 실패를 보고, 샘플에 대해서 실패를 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한 완성도에 맞게, 걸맞게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원본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옆구리 부분에 봉제선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안쪽에가 원래 기모 소재여야 되는데 테리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점 있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원단도 그렇고 뭐 이런 좀 부자재 같은 것도 그 당시 썼던 거 완벽히 똑같은 걸 사용하는 건 불가하다 보니까 가급적 좀 비슷하게, 하지만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 시점 볼수 있는 원단 중에서 그래도 좋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되게 저희가 특별하게 SNS로서 뭔가 이거를 엄청나게 뭐 광고를 하고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오셨던 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좀 많이 해주셨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요거가 헤비웨이트 스웨트 후디 제품일 겁니다. 50년대를 조금 모티브로 삼았고, 그다음에 바지로 나오는 제품도 똑같이 50년대를 모티브로 삼은 제품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50년대를 모티브로 삼았느냐 했을 때, 이제 밑에 가랭이 부분에 거셋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꼬리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거셋을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리브 소재로 만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겉보기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좀, 디자인적으로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은 걸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루엣이 연결이 되고요. 이게 있음으로써 활동성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빈티지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있었었던 제품 같은 경우 조금 슬림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매장 혹은 또 제가 다루고 있는 다레니모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특성상 조금 더 와이드하고 편안한 실루엣, 저는 이제 불편하면 옷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편안한 실루엣으로 제품이 제작이 되었고, 기장감도 이제 밑부분에 고무를 덧대서 시보리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여져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지 밑에서 좀 약간 주름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장감도 살짝 길게 만들었고, 허리 사이즈도 좀 되게 플렉서블하게 엄청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고무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서 주름이 많이 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두 개를 기반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리워크라고 하는 제품들도 나오는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지금 D라고 로고가 적혀 있는데, 이 로고 부분도 손으로 제가 직접 마카를 통해서 그려 넣고, 페인팅 되어 있는 것들도 제가 직접 붓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만들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터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워싱을 돌리는 게 그냥 단순히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위밥을 줘서 터트리는 부분들도 제가 균일하진 않겠지만 거의 이제 일정하게 되도록 좀 해서 만드는 제품이고, 워싱도 제가 직접 진행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하나씩 하는 제품이고, 이걸 통해서 리워크라고 하는 라인이 새로 저희가 나오게 되는데, 집에서 제가 직접 이런 식으로 하는 원래 있는 제품에 추가적으로 페인팅을 한다든지 워싱을 가미한다든지 뭐 블리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레니모 리워크라고 하는 라인으로 새로 나올 예정이고,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후드는 이런 식이고, 팬츠는 이런 식으로 밑에 다리 종아리 약간 아래쪽쯤에 D라고 로고가 두 가지가 들어가고,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터쳐져 있는 부분들도 중간중간 주머니 부분이라든지 원단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는다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바리스타가 됐든지, 뭐 페인터가 됐든지, 뭐 일하시는 뭐 목공을 하시는 목수가 됐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입는다면 이렇게 옷이 터지거나 색깔이 뭐 약간 좀 페인트가 묻는다든지 더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쪽을 좀더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상세한 사진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웨트 셔츠인데, 이제 프린팅 된 스웨트 셔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드 피스라고 하는 라인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캠프 웨어라고 하는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는 이제 뭐이 해골 무늬로 되어 있는 니드 피스라고 하는 게 올리브로도 있고, 뭐이 베이스 캠프 웨어라고 하는 거가 차콜 컬러로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랙이 많이 간 프린트인데, 오래 입은 듯한 느낌을 좀 자아내고 싶어서 프린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크랙이 생겨서 깨진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게 다 랜덤이에요. 그래서 강한 워싱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어들 일은 없어요. 근데 패턴상 기장감이 조금 짧고 품이 크고 소매가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즘에 나오는 스웨트들 보면, 스웨트셔츠들 보면 기장감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저희는 좀 짧은 기장감에 품이 큰 거를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렇게 제작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뭐더 줄어드는 건 없으시니까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한 3년 정도 입은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면, 조금 더 강하게 워싱을 하고 색바램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중간 터진 부분들도 있고 크랙이 좀더 많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을림 현상 같은 것도 조금 있고요. 원단이 터진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한 10년 정도 입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제가 워싱감을 더 줬고요. 되게 뭐 강하게 워싱을 했다 보니까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하면서, 근데 빈티지 제품 사기는 조금 나는 쉽지가 않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또 그냥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봐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네, 세 번째는 데님 셔츠인데요. 데님 셔츠는 꼭 한번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가을 겨울엔 데님 셔츠를 만들고 봄 여름에는 샴브레이 셔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님 셔츠를 블랙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이제 블리치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리워크는 아니고요. 리워크를 처음에 붙였던 게 아니다 보니까 리워크는 아닌데, 직접 제가 이렇게 블리치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 랜덤하게 색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게 있고요. 워싱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또 단추는 자개 단추를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 자개 단추를 사용했냐,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했냐,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개 단추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 데님 셔츠라고 하는 거에 자개 단추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하나를 좀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셔츠라기보다 거의 셔츠 자켓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후드 위에다가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품이고, 또 뒤에 요크라고 하는 부분도 라운드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루엣이 좀잘 잡히는 거, 그리고 또
그냥 유니크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걸좀 참고해 주시고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매된 날에도 이제 매장에서 판매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서 만나보시기 어려운 제품이라는 거가 특징적으로 있는 그런 데님 셔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밀리터리 셔츠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밀리터리 셔츠는 사실 뭐 진짜 그 밀리터리 개념의 셔츠라기보다 립스탑 하면 립스탑이라고 하는 원단을 떠올렸을 때 군대가 많이 떠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에 면으로 100% 면으로 된 립스탑 원단, 굉장히 단단한 원단을 찾아서 그 원단으로 원소를 제작한 후에 가먼츠 다잉을 통해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워싱을 주고 강한 열에 저희가 뜨거운 물에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단이 엄청 딱딱했었는데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색감도 약간 희끗희끗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봉제선이 지나간 곳은 좀덜 염색되고 더 염색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파카링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색감에 좀 어떤 오래 입은 듯한 빈티지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막새것 같은 옷이라든지 너무 깨끗한 옷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또이 셔츠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주머니인데요. 주머니 보시면 밑에가 봉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물건을 넣었을 때 볼륨감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원단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실 텐데 입고 빨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편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원단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셔츠에 사용되는 원단이 아니라 자켓이라든지 바지에 사용되는 원단인데 제가 이걸로 한번 셔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셔츠까지 만들게 됐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도 단추는 동일하게 자개단추를 사용했고 또 사이즈감도 약간 여유 있는 편인데 기장감이 그래도 뭐긴 편도 아니고 짧은 편도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되는데 옆에 부분이 일반 캐주얼 셔츠보다 엉덩이가 좀더 길게 나오고 앞부분이 좀더 짧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셔츠라는 이름으로 나온 립스탑 셔츠 제품이고요. 가먼트 다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치노 팬츠를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컬러, 이제 올리브 컬러하고요. 이제 블랙 컬러하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올리브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노 팬츠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굉장히 와이드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치노랑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주머니 부분 디테일이라든지 앞에 턱이 있는 부분 디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벨트 루프 부분에 좀 디테일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치노 팬츠라고 하는 거에 복각 혹은 모티브를 삼는 거는 미국군의 40년대, 50년대에서 나왔었던 오피서 치노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었었던 군인들의 치노를 보통 복각을 많이 하고 모티브를 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밀리터리에서 있는 오피서 치노를 똑같이 복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원단은 복각을 한건 아니고요. 원단은 제가 원하는 원단을 사용을 했고 디자인적으로 가운데 이제 뭐 거셋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루엣 그리고 미디가 길다든지 턱이 좀 독특하게 잡혀 있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살려서 복각을 한 제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단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단 만져봤을 때 단단하겠다, 진짜 튼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름을 파워치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워싱을 좀 강하게 돌려서 오래 입은 듯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단단한 원단을 오래 입었을 때 부드러워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색감의 변화, 그리고 실루엣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는 좀이 바지에다가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워싱을 돌리고 나니까, 물론 지금도 단단하지만, 파워치노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입기 좀더 편한 옷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은 제가 워낙 또그 지퍼플라이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버튼플라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버튼플라이로 완성된 그런 치노 팬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장감이 많이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 개인적으로 앵클 팬츠 정도로 입으셔서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매칭 잘하시고 양말을 기운 거 신었을 때 되게 이쁠 것 같고 또 허리 부분이 뒷부분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를 살짝 사이즈감을 포기를 하시고
허리를 크게 가고 기장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일반적인 치노의 와이드 팬츠 정도로 입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다레니모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하는 브랜드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끄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찍음으로써 이걸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설명한 부분들을 듣고 구매했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들 뭐 교환한 분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들 만족하면서 구매를 해주셨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사실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보시고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잘 해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혹은 이게 좀더 알려져서 잘 판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뭐 DM으로 연락 주셔도 좋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또 이제 영상 보고선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머라이브 홈페이지 혹은 다레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언제 올라갈 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시를 제가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댓글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원하시는 제품을 적고 그다음에 뭐 응원의 메시지 혹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뭔가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두분 정도만 선택을 해가지고 뭐몇 분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한분 하려다가 좀 맹정한 것 같아갖고 두 분에서 세분 정도 제가 원하시는 제품을 이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과 사이즈와 함께 뭐 코멘트를 좀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은 소정의 상품으로 제가 이제 다레니무 제품을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하단에 제가 그 일시랑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 적어 둘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 가지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은 그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